그리고 측면으로 곧바로 연결됐습니다. 자 안쪽 넣어주는 네. 과정 유, 뒤쪽 있어요 김소희. 하지만 슈팅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. 어 지금 오. PK가 선언됐습니다. 네. 자 어떤 장면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 우선 이 장면에서 이예은 아 박예나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은 자 박예나 선수의 왼손에 맞았나요? 어 일단은 가장 유력한 상황은 그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네 달려가는 김소희 선수와 박예나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. 왼손인지 혹은 오른손인지 지켜보겠습니다. 자 PK를 준비하는 김소희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김소희 네. 막아냈습니다. 권혜미 오 권혜미 선수 자 이렇게 되면서 우선 아 지금 권혜미 골키퍼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데 지금 김소희 선수가 킥을 하기 직전에 권혜미 골키퍼가 먼저 발을 네. 움직였다는 판정으로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. 네. 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.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권혜미 골키퍼가 먼저 발이 나왔다는 판정이었고요. 새로 된 수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. 김소희. 김소희 슛! 네, 또 한 번! 아! 아! 결국 들어갔습니다. 김소희 첫 득점. 아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코스도 정확하게 그대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네. 권혜미 골키퍼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고요. 그리고 김소희 선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조금 어려웠지만 네. 결국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오, 저는 처음에 권혜미 선수가 또 한 번 막아낸 네. 줄 알았어요. 자,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